대해서 제가 과제 퀴즈를 하나 내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지금 서로 시간이 안 맞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했을 때 지금 뭐가 딴 나타나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벌써 코로나들이 막 오고 있어요. 플레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것도 좀 바로잡아야겠죠. 하나씩 자 바로잡아 나가 보죠. 먼저 얘를 클릭했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왔을 때 얘가 보이게끔 밸류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게끔부터 만들어 보죠. 밸류 그러니까 얘가 클릭했을 때 여기죠. 밸류 5하고 여기다가 쇼를 넣어주면 되겠네. 쇼 밸류 넣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백드롭에 우리 넣었던 쇼 밸류는 필요 없죠. 지우버려도 상관없죠. 자, 볼까요? 다시 모션 들어가서 얘 불러놓고 처음 시작했을 때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누르니까 밸류가 나타났죠. 그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밸류가 나타나게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다시 클릭하니까 안으로 쏙 들어갔고. 그죠? 자, 플레이 하기도 전에 얘 코로나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좀 그렇고 곤란하죠. 그러니까 끄다가 얘가 움직이는 것도 왼 클릭드가 아니라 쭉 올라가서 왼 클릭드가 아니라 When I receive a start로 바꿔주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이벤트 When I receive start. 여기 있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움직일 일이 없죠. 다시 볼까요? 자, 해서 클릭해서 5 클릭하니까 value 5가 나타났고, 한번더 클릭하니까 사라졌고. 그죠? 이제 코로나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배경화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배경화면도, 뭐, 배경화면 움직이는 건 냅두죠. 괜찮죠.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사라지고, 그리고 소리가 나고, 해서 뮤트 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다시 켜면은 또다시 소리가 나고, 그렇죠? 자,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그럼 이 밸류라고 하는 값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짜긴 나름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스토리를 짜느냐에 따라서 이 메뉴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어떤 스토리에 어떤 부분에 어떤 메뉴들을 넣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그림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코딩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코드를 심플하게 쓰라는 거나, 혹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든가, 혹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야 된다거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mportant thing. In coding, programming is storytelling. Storytelling. 이건 뭐냐니까 how to make plot이랄까요? Plot your story. 여러분들의 스토리,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구성할 것인지.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게임이 1번 게임이 진행되고 2번 게임이 진행되고 1번 게임에서 누가 싸우다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슈퍼맨을 보거나 배트맨을 보거나 스파이더맨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드라마를 보든 다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일이 전개되는 거. 시작되고, 일이 커지고, 나중에 마무리되고,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도 바로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따라서 이 메뉴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로켓이 어떤 식으로 총알을 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총알에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리는 언제 크게 할수 있고, 언제 줄일 수가 있고, 등등등등. 이 모든 내용, 이 스토리잖아, 이게 자체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수학을 공부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할 능력을 기르고, 등등등등. 이런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 그 자체예요.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어떻게 내가 훌륭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스토리가 훌륭한 스토리이고 어떤 스토리가 훌륭하지 않은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